어떻게? 와! 이거는 뻥 하고 터뜨리고 싶다. 이 영화가 잠깐 보니까 정글이 나오고 제가 또 자연인을 하고 있는 성으로서 접점이 좀 있잖아요. 또 우리가 또 정글을 쉽사리 가보진 못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약간 좀 힐링이 될 것도 같고 그런 영화인 것 같아서 저는 좋습니다. 사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셰닝 테이텀이 전라로 나온다는 것과 그 앞에 바로 가까운 거리에서 산드라 블록이 독백을 한다는 그 장면이 거머리가 생각보다 저는 이제 보기 전까지는 작은 거머리인 줄 알았어요. 엄청 크더라고요. 이만해. 그거를 뒤에서 달고 막 계속해서 또 연기를 하고 거기서 오는 또 배우들의 케미가 아주 코믹한 어드벤처가 아닌가 그런 영화가 아닐까 생각됩니다. 배우들이 워낙 대단한 배우들이잖아요. 이거 지금 이만하잖아요. 이거 견딜 수 있을까요? 그리고 아마 되게 꿈틀댈 텐데 그런 느낌을 어떻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. 하지만 그 장면들이 아마 재미있을 테니까 모자이크 처리로 어떻게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요. 정글에서 거머리 그렇게 붙었으면 완전히 진짜 소스라치게 놀랄 것 같고 저는 그런 바퀴벌레 내지는 그런 뭐 진의 거머리 되게 힘들어하는 성격이거든요. 하지만 역할로 그런 역할이 들어온다면 몰입을 해서 예, 하겠죠. 유쾌하게 좀 힐링하고 싶은 힘들었던 어떤 우울한 그런 기분들을 좀 다 좀 해소하고 터뜨리고 싶다. 그런 분들에게 되게 좋은 영화일 것 같고 이거는 뭐 제가 볼 땐 더할 나위 없이 극장에서 즐겨야 되는 극장에서 꼭 보셔야 됩니다. 이런 영화들은 꼭 큰 화면에서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졸이고 박수치면서 보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. 힘들었던 마음 그리고 조금 주눅들었던 여러 가지 마음들 뻥 하고 터뜨릴 수 있는 예, 힐링을 선사할 코믹 어드벤처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. 로스트 시티 여러분 극장에서 꼭 관람해주세요.